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를 믿는데 왜 힘들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아, 요즘 교회 다니는데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더 나아가서는 야, 예수님 믿으면 좀 일이 잘 되어야지 왜 일이 다 안 돼? 이런 생각이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이렇게 들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아무리 독한 약을 먹으라 그래도 우리는 참고 먹습니다.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술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은 재미있어서 가고 즐거워서 가고 싸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살기 위해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즐겁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사망이에요. 예수 아니면 심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당신들이 우리를 옥에 가둘지라도 당신들이 끝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예수만 전한다. 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구원의 영광 때문에 영생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삶을 잘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일만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우리가 더 선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과거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죄가 용서받으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우린 이 예수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를 해준다는 것은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구원은 온전합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시다. 왜? 그 이름만이 능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온 열방의 구원이신 이유는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의 이름만이 우리의 영생의 참된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